Hello, Huang. Hi. Hello. Hi. Okay. (웃음) 이 호황이 기사님 차를 타면은 일단은 손님 한 명당 한 병에 또 시원한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끈적끈적 하잖아요. 뭐 닦으라고 또 물티슈도 주고. 그리고 이 차 안에는 와이파이도 된대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 타시면은 와이파이로 해서 인터넷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오행산을 가고 있어요. 오행산은 다낭에서 호이안 내려가는 요 길이거든요. 네, 요 길에서 중간 정도쯤 내려가시면 오른쪽 편으로 오행산이 보이는데 지금 옆에 저게 바로 오행산이거든요. 네, 오행산은 그 마블 마운틴이라고요. 뭐 여기 와서 듣긴 했는데 오행산이 오행이잖아요. 오, 다섯 개의 산이 있나봐요. 이제 그 중에서 한국 분들이나 뭐 관객들이 많이 올라가실 수 있는 산이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산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중간에 산 중간에 무슨 탑처럼 생긴 그 건물 하나 있죠. 네, 그리고 또 여기 돌려서 보시면은 저 삐죽하게 솟아있는 저 유리창도 있고 뭐 시멘트처럼 생긴 거 긴 거 있잖아요. 저게 바로 엘리베이터예요. 그러니까는 걸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뭐 걸어 올라가도 입장료 내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뭐 엘리베이터 이용비를 내고 하셔서 올라가서 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꽤 많은 관광객들이 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호황 기사님이 저희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저희 입구에 내려주고요. 자기는 이제 주차를 해야 되니까 여기 관광객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한 1시간 정도 구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네, 호황 기사님한테 뭐 전화로 연락을 하던 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던 해서 이제 다시 만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이렇게 직진해서 쭉 들어오면은 저 앞에 계단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걸어서 오행산을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른쪽 편에 약간 연두색 건물 있는데 저기에서 티켓을 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입장료 따로 4만 동씩 1인당,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티켓 15,000 동씩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요. 네. 네, 이제 여기서는 엘리베이터 티켓을 올라가는 것만 팔고요. 내려올 때 또 엘리베이터 티켓을 사려면 저 위에 올라가서 또 티켓을 따로 사야 된대요. 아무튼 자, 티켓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인당 4만 동짜리 입장료. 자, 이게 엘리베이터 티켓이에요. 이게 15,000 동 편도로. 자, 엘리베이터를 등지고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네, 이렇게 베트남 분들 단체 촬영 하시고요. 그리고 단체 촬영 하는데 바로 옆에 저기 동굴이 있어요. 여기 동굴도 입장료를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여기 앞에서 누가 지키고 있네. 아, 여기서 티켓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티켓을 또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은 자, 이제 어떤 풍경이 보이냐면은 왼쪽으로는 네, 이렇게 돌아보면은 반대쪽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서 오른쪽 편에는 이렇게 미케비치가 보여요. 저 미케비치인가? 아무튼 바다가 보여요. 자, 아무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이렇게 입구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또 아, 여기가 또 이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티켓을 사는 데인가 봐요. 주무시고 계시네. 15,000동.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그 차 타고 오면서 봤던 그 탑 같은 건물 여기 바로 보이고요. 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바로 이제 그 내린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 레벨에서는 이렇게 볼 게 요 정도 있는데 일단 이 오행산의 하이라이트는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위에 10번 여기에요. 후엔콩 케이브. 아, 저기가 정말 멋있어요. 뭐 사진에서 보이듯이 지금 요 허연 게 뭐냐면은 이 동굴 위에 구멍 뚫린 데서 빛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멋있어요. 저기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등산을 좀 해야 되긴 하는데 그 땀을 흘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곳이기는 해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힘들어. 한 3분 정도 올라오니까 저런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여요, 일단. 자, 그래서 아, 숨차.
그런 동굴을 지나갔더니 또 평탄한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기한 나무들 이렇게 중간 정도 올라가도 이렇게 물 파는 아줌마들도 있네.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또 무슨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이는데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멋있는 걸 볼 수 있다고 해서. 저쪽에 보시면은 네, 동굴 같은 데 안에 들어가죠. 저기를 가봐야 돼요. 와, 신비로운데요. 엄청. 오, 드디어 이제 나왔어. 이제 여기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좀 많이 어두워요. 지금 저기 불상 하나 있고 이 벽 보이시나요? 이게 다 마블이에요, 마블. 자, 이제 핵심적인 곳에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와,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위에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동굴 천장이 뚫려 있죠. 저기로 이제 햇빛이 쫙 들어오면 진짜 멋있죠. 그냥 여기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바닷가 보이고 저쪽 내려가는데 저희가 이제 호이안 쪽, 그리고 여기 이제 산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이쪽은 이제 다낭 쪽이겠죠. 뭐라고 써있네. Take your shoes off, please. 아, 신발 벗으라고? 오케이, 자, 여기서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야.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그 불교 문화랑 조금 살짝 차이가 있죠. 비슷한 것도 되게 많은데 이렇게 신기하죠. 내려가는 길이 약간 험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저렇게 내려가죠. 특히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그냥 올라와도 괜찮기는 한데 그냥 비슷해요. 그냥 뭐랄까, 여기에 올라오느니 차라리 엘리베이터 등지고 오른쪽에 있는 동굴 거기를 들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볼게요. 동굴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자,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만동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그 아래.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위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나?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아래 보이시는 거는 이제 이게 각층이 있대요. 이 각층마다 다 그 죄를 지은 종류에 따른 지옥이라고 하네. 자, 요거 보시면은 무슨 저울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그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지으면은 이걸로 그 죄를 진 것만큼의 무게를 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자손손에게도 영향이 간다라고 네, 희엔이 설명을 해줬어요. 아, 보시다시피 계산이 경사 난이도가 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래 대리석 있잖아요, 허연 거. 이게 좀 많이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히 다니셔야 돼요. 여기는 이제 천국의 계단, 드라마 제목 같네요. 천국 쪽으로 오면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불상 같은 것들 있죠. 되게 인자하게 생긴 분들 세 분이. 여기는 부처님. 아, 베트남이 불교 국가니까 아, 천국에는 이렇게 부처님이 있구나라고 보여주는 건가 봐요.